지금 여기 가지가 이씨가 수분 38.8% 이씨가 1.07. 그러면 이 가지가 1점대인데 얘가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얼룩얼룩한 거는 가리 가다. 전에도 가리 가다를 그래가 많이 잡았다고 잡았는데 또 나타난다. 그거는 계속 먹은 양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하엽이 이제 말라 죽어요. 이렇게 하엽이 안 죽어야 돼. 스스로 하엽이 스스로 죽고 있다. 고사란다는 게 이렇게 말라 죽어요. 이렇게 그거는 질소량 부족하고 그리고 안에 잎들도 이한 장씩 그냥 퍽퍽 죽어요. 그리고 요렇게 말라 죽어요. 그러면 질소량을 더 먹어야 된다. 왜 질소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에 청태가 낀다 소리는 인산이 있다. 그리고 잎이 노랗게 얼룩얼룩해 되는 가리가 있다. 그럼 질소 부족만 보충하면 됩니다. 그건 다른 미량요소까지 굳이 애를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힘이 없어져요. 가리가 가다되면 대다수의 정상들이 까뒤집어지는 정상이 있어요. 급격히 까뒤집어지는 정상들이 많아요. 그 끝이 노랗다 이렇게. 끝이 노랗해진다. 그리고 심해지면 요런 것이 나타난다. 전에는 요런 노란 반점이 있다가 지금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런 점들이 나타나고 힘이 없어져요. 이런 노란 점들이 속속이 솟아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태라면 전에보다는 좋아졌는데도 요소를 더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봄에 더울 때 가리 가다 증세 나타나요. 지금 잎이 약간 뜨거웠다가 얇아 있다가 이거 왑지질이에요. 그 요놈 뜨겁고 요놈 뜨겁고 여기서는 힘이 없어요. 아래쪽에 가서 갈수록 영 힘이 없어요. 그럼 비료가 질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질소량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100평당 5kg 준다고 해서 이 가지가 많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100평당 5kg. 근데 비료를 준다고 해서 얘가 가지가 이게 정상이 되느냐? 정상이 안 돼. 웃자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씨가 낮아서. 지금 현재 2점대가 넘어가지 않으면 이 가지가 가늘고 길어질 수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 비료가 부족하지만 웃자람이 일어난다. 겨울에 이씨가 제일 좋은 맥시마는 2.7이다. 2.7이 넘어가서 3점대가 넘어가면 요 낮에 이불을 덮어도 된다. 이불을 덮어보면 얘가 고온장애가 안 일어난다. 비료가 너무 많으면 생장점에 장애가 일어나는데 그 장애를 막는 방법은 이불을 어둡게 해서 성장만 시키면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생장점에서 보면 생장점이 약간 오글거리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리 가다 증상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 가리 가다로 인해서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어. 아니면 병원체가 아니라면 가리 가다. 그 전체 잎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노래요. 요거 노랗다는 건 가리 가다다. 요는 것도, 가리 가당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이파리 전체로 보면 가리 가다. 이게 토양 분석해 보시고, 올해 내년, 후내년 한 3년까지, 요소만 주고, 심을 때는 맹물에 심어라.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 전체가 회복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라면, 골드 그린 설탕, 요소도 조금 넣어서 살포해서 얘를 회복시키는 게 좋다. 그러면 지금 이어 잎에서 영양이 출발해서 내려가면 요 목질부 안에 가지 떼궁이 살이 쪄서 이쪽으로 영양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잎을 살을 먼저 찌워야 뿌리가 회복된다. 지금 여기보다도 더 이렇게 노화되면 뿌리가 죽는다. 이런 나무들은 이런 폭들은 뿌리가 죽는다. 뿌리가 노화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심해지면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소만 주면 안 갑니다. 그리고 연면십에서 힘을 길러주면 괜찮아요. 이런 잎들은 이제 기형이 나와요. 약간 뒤틀리고 꽈배기 되고 힘이 없고 이것도 노랗게 얼룩거리고 하여튼 지금 상태로서는 나빠지고 있는 가는 상태인데 전에 그 질소분을 공급한 거는 거의 다 사용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연면십이와 골드그린 골드칼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살포해주고 설탕도 이어주고 물 500에 골드그린 1.5리터 설탕 1.5kg 그렇게 사용한다면 요소 한 1kg 정도 혼합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준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그러겠습니다.